지금까지 택시기사와 대리기사를 비롯한 이동노동자들이 쉴 마땅한 공간이 없었는데요. 울산에도 삼산동과 무거동 일대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동노동자 야외 쉼터가 마련됐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23년째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정혜도 씨. 새벽 일찍 집을 나서 저녁 늦게까지 운전대를 잡습니다. 하지만 휴식이라곤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동안 잠시 밖에 서 있는 게 전부. 편히 앉아 쉬거나 화장실을 이용할 곳이 마땅찮기 때문입니다. 운전하다 보면은 소변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점도 좀 있는데 쉴 공간이 있으면은 더 좋고 이용을 많이 하겠지요.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택시기사를 비롯해 이동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가 남구 무거삼거리 일대에 마련됐습니다. 기존 택시 승강장을 새롭게 단장하고 화장실과 흡연 공간 등을 조성했습니다. 또 밤이면 배달이나 대리기사들이 몰리는 삼산동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에도 흡연과 휴게 공간이 갖춰졌습니다. 차나 이륜차로 움직이는 이동노동자들이 주차 후 더 편리하게 접근하고 24시간 내내 이용할 수 있도록 야외에 쉼터를 만든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쉴 공간이 없었던 이동 노동자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쉼터를 마련하게 되었고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이동 노동자분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이면 남구 달동에도 실내 쉼터 한 곳이 문을 열 예정이어서 운전에 지친 이동 노동자들의 안식처이자 청량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UBC 뉴스 김예은입니다.